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막 가슴 뛰는 사명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나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제가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나치세요. 갈 수 있을 만큼 걷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컬러와 색깔과 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요철야에 오늘 이 성소가 성전 속에 기도굴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우는 그러한 밤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흥분되어지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방의 빛입니다. 나는 이방의 빛입니다. 야곱의 지파가 돌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일이 너에게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나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아직도 유보 상태요, 기도 중이요, 음성 듣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일종의 핑계인 것이죠. 기도하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이제 그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 길 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하나님 하신 일은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열망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건강한 애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날들이 가고 그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하반기가 지나가고 7월이 다 지나갑니다. 뜨거운 이 햇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축제 그 이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축제 이후를 보고 경험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집에 갔고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낮인 지금 사명과 주님의 부르신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